한중견 시인은 모든 길은 집으로 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산학협력. 산학협력이 국가적 트렌드가 된 지금 해답은 산업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현장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학생이 일정 기간 실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할 현장의 실상을 미리 경험할 수 있고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역량의 우리들을 원하고 있는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양해 공급함에 따라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주며 청년 취업 활성화를 고무합니다. 우리나라는 43년 전인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학생의 현장 실습을 시행했습니다. 2003년 산학협력법으로 개정된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천여 명의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과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 선정 장기 현장 실습 시범 대학으로 기업 맞춤 인재 양성 유형의 스마일팜이란 브랜드를 개발, 그 성과를 대학과 기업 학생들에게 확산 공유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우리 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현장 실습 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국내 현장 실습은 물론 미국 등 해외 글로벌 현장 실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저는 방학 때 진행되는 단기 현장 실습에 지원을 하였었는데요. 단기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고 좀 더 배우고 싶고 직접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장기 현장 실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기현 학생이 학예 단기 현장 실습에서 저희 회사를 위해서 참 많이 열심히 일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얻어서 그래서 저희가 장기로 또 전환을 해서 더 계속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장기 현장 실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열린 자세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이제 곧 현장에 뛰어들 애행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자세와 그리고 적극성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적극성은 또 일에도 적용이 되고 사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에 대한 적극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면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나 기획서 같은 거 쓸 때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론보다는 실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떠한 돌발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실전으로 이제 직접 경험해가면서 배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현장 근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해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현장 실습을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습생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학교 이론 수업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장 실습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이론 수업을 받는 것보다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정부 과제를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일부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서는 이온교환 수지를 활용해서 윤활유를 정제하는 그 장치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지금 학생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이온교환 수지 활용 윤활유 정제 실험 이외에도 윤활유 상태를 진단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그 이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과정을 마칠 때쯤 발표를 하게끔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던 실습 과목이나 전공 과목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기본 개념이 제가 테스트하는 장비나 분석 장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거는 첫째는 어떤 채용에 있어서 미스매칭을 좀 극복할 수 있고 둘째로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요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또 회사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정확한 어떤 그런 파악을 통해서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어떤 실제 이 업무가 본인한테 맞는지 이 기업의 어떤 분위기가 자기한테 맞는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실제 채용과 연계된다 그러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고 우선 채용 연계를 생각하고 장기 현장 실습을 지원을 한 제 경우로 봤을 때 3개월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저를 판단하는 동안 저도 회사를 판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업무와 좀 맞겠다, 안 맞겠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과 또 잘 융화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이 일단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서 취업이 된 게 이 부분이 제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중 실무 능력도 키우고 학점도 받을 수 있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 실습에 참여는 대학 생활의 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현장으로 갑니다.